예,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보호관찰 중 범죄에 관련된 질문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살펴보죠. 보호관찰 중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특수절도 등으로 4월 5일에 위탁을 왔다가 여기서 위탁은 소년불류심사원 위탁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재판을 보고라는 건 소년 재판을 받았다는 내용 같습니다. 5, 6호 처분을 받아 6개월을 살다 나와서 6개월을 살았다는 것은 5, 6호니까 소년원 외 기타 시설에 6개월간 위탁되었다 나왔다라는 의미 같습니다. 현재 2년 동안 보호관찰과 야간전화 3개월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과 야간전화 3개월을 받아 생활한다는 것은 보호관찰 중이고 야간전화 3개월 제한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다라는 의미 같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 수요일 오전 2시쯤에 지하주차장에 내려가 보니 차키가 꽂혀있는 차량을 발견해 타고 나가서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오는 길에 방범용 CCTV가 찍히는 것을 보고 차가 수배가 걸렸다는 것을 인제 논밭에다가 세워두고 집에 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인 목요일에 경찰관 분들이 집에 오셔서 차를 찾아서 주인분에게 돌려드리고 저는 경찰서에 있다가 조사도 안 받고 부모님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지금까지 조사받으러 오라고 따로 연락도 없고 보호관찰 담당 선생님께서도 아직 이 사건을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차 주인분이 뭐라 안 하시고 가시긴 했는데 이 경우에는 사건 처리가 안될 수도 있는 건가요? 최대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입니다. 아, 일단 이것이 만약에 정식으로 입건됐다면 사건 처리가 안될수 없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담당 보호관찰관에게도 통보가 갈 것이기 때문에 보호관찰 중 제법으로 보호처분 변경 신청이 들어가거나 혹은 별개 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받아가지고 형사처벌 혹은 좀더 중한 소년처벌 소년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겠죠. 다만 이것이 실제로 사건 번호가 안 생기고 경찰에서도 정식 사건으로 입건하지 않은 사안이라면 경찰관서에서 보호관찰관서로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다면 담당 보호관찰관은 이 사건을 영원히 모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보호처분 중에 재범을 저지른다는 것은 당사자에게 굉장한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더 이익일 수 있습니다.